1대1은 다른 게 없어. 불편하게 만드는 거. 컨택을 해야지. 이겨내야 돼. 그렇지. 좋은데? 스킬 팩트는 더 잘한다는 거야? 자,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영상이랑, 다 일로 와. 일단, 이 친구는 엘리트 선수고, 최영상이고, 랭킹 1위야. 그지? 맞대. 가드를 맡고 있는 최영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등볼러 컨턴 팀이랑 1대1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에이스 스토퍼가 먼저. 오케이. 한 번 더, 호민 수비 한 번 더. 거리를 잘 둬야 돼. 저렇게 저 원스텝에 뚫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쟤 어느 손잡이야? 왼손잡이. 알고 있지? 네, 방금 봤어요. 오케이, 굿잡, 굿잡, 수비. 저놈은 오프핸드 쓰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할 때, 너무 많이 붙으면 안 돼, 할 때. 영상이가 붙어서 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계속 이렇게 붙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 나오면. 거리를 벌리면 되잖아, 할 때. 왜 자꾸 붙어있냐고 할 때, 그치? 골 잡았어. 상대가 막 프레스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빠지면 되잖아, 빠지면. 그렇지. 빠지면 얘가 그 붙을 수 있니? 떨어져 있단 말이야, 할 때. 바꿔주고! 지금도 봐. 지금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멈출 수 있었잖아. 자세 낮췄으면. 자세가 높으니까 좀 몸이 넘어가는 거야, 그치? 네. 멈추면 되는데. 자세가 너무 높아, 전체적으로. 공수다.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아씨. 공을 딱 정확히 체크해서 길을 잘랐더라도 상대가 범프를 해서 지금처럼 바디 컨택해서 거리가 벌러지잖아. 몸땡이로 딱 버텨야 돼. 자세 날라서. 효미, 앞손, 앞손 들어야지. 들어야지. 손. 그래. 오케이. 영상이 나오고. 몸 빨리 풀어라. 영상이! 지금부터 두 골. 우빈 하나 막아봐. 진짜 엘리트니까. 오케이. 우빈이 들어가. 효민이 나오고. 오케이. 우빈이 한 번 더. 우빈 수비 한 번 더. 영상 한 번 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실 맞아. 자, 라스트. 첫 스텝을 저렇게 쉽게 흔들면 안 된다고. 오케이? 주다가 지금 얘 후드 입은 애 있지. 네. 얘 수비 한 번만 해주고 끝낼게. 수비 한 번. 자, 라스트. 영상 들어. 수비. 아휴. 우빈아, 수비 보면서 해봐. 보면서. 그거 조. 봤어 지금? 저거 조심해야 된다. 저거 조심해야 된다고 할 때 공 나오면. 보이지? 손질 나오잖아, 할 때. 네. 좋은 것 때문에 깨진단 말이야. 너 이렇게 손질 써야 돼. 굿, 굿띠, 굿띠. 봤어, 지금? 길 자르는 거? 네. 버텨야 돼. 손질. 손질, 그지? 몸으로 버티고, 그 다음 손질. 손질. 오케이, 바꾸고. 우빈아, 버텨봐, 버텨봐. 효민이도 마찬가지야. 몸으로 버티고 끝나는 게 아니야. 몸으로 버티고 손질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지? 영상이 수비하는 거 잘 봐야 돼, 할 때.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좋아. 해! 오, 들어갔다. 오케이! 영상이 퇴근. 영상이 고생했어.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우민, 수비해. 우빈이 공격. 다들 생각보다 힘도 세고, 슛도 좋고, 피지컬도 좋아가지고. 컨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충분히 우승하고도 남지 않을까. 끝까지! 오케이. 자, 스톱.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보이세요. 힘들게 진짜 모셨어. 모비스의 레전드 하면 누군지 알아 혹시? 양농근. 오씨. 양농 코치님!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현대 모비스 프로농구단 코치를 하고 있는 양농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있었어?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현대모비스 코치 양동근입니다. 네.
엘리트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보다 너무 기술들이 좋아서 내가 뭐 다른 거 줄 거는 없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만난다고 해서 네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선물 오~ 선수들 직접 입고 뛰었던 연습복인데 오~ 오~ 혹시 사인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있지 네. 박무빈 선수 박무빈 거, 와~ 이우석 선수 거 함지훈 선수 거 누가 어떤 걸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퀀텀이 오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양동 선수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사실 농구를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 걸 좋아해서 KBL 팀 중에 제일 좋아하는 팀 한 개씩 정관영 좋아합니다 저는 소노 좋아합니다 저 SKT SK 누구께 가장 갖고 싶어? 궁금하다 함지훈 선수, 이우석 선수, 박무빈 선수 딱 세 명 있는 거잖아 몰래 얘기해 몰래 어. 또 있는 데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몰래 얘기해줘 어떻게 해? 저는 박무빈 다 똑같네. 아 그래. 아, 역시 어쩔 수가 없구나. 우석이랑 지훈이가 이제 안 되는 거. 무빈이한테 많이. 조용히 얘기해. 마음 안 되는 거. 안녕하세요. 부산 KCC 이지스 동부산 성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 이우석입니다. 한번 와서 애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바로 뭐 아무 이유 묻지도 않고 와가지고 해주겠다고. 너무 고맙죠 병우 형이랑 저랑 거의 몇 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그 통화에 병우 형이 떠가지고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요 다 한 번씩 가끔씩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웅이도 한번 오겠다 어 형 한번 갈게요 우석이도 어 형 한번 갈게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오늘 방금 제가 스케팩토리 갔다가 지금 바로 온 건데 네. 비즈니스를 인맥으로 하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스케팩토리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 스케팩토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오늘 강해 자 오늘 이제 멤버가요? 멤버가 거기서요? 거기 진짜 좋아 그럼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 이렇게 말리셨어요 지금 멤버를 바꾸면 되잖아요 멤버를 어떻게 바꿔 교체 안 돼요? 퀀텀 좀 약해요? 퀀텀 많이 약해 프라임? 어디지? 원래 프라임 아 프리즈 어 프라임은 얘네는 거기요? 프리즈? 거기 처음 듣지 양근국 코치님께서 퀀텀 가신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팀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럼 양근국 코치님은 이제 퀀텀 응원하고 우석이는 브로크댐이 원할 거 아니야? 그렇죠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데? 어, 어때? 어, 어때? 네, 박호석 팀 공격 잘하는데? 재밌다 아이 엄청 좋다 근데 아유 씨 왜 그래 괜찮아요? 타임이요 파울이야? 타임이요 님 잠깐 쉬고 자 TSD 상위 공격 어디 다친 거야? 저도 당황해서 아야야 좀 진짜 세게 봐가지고 디펜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오신 선수분들 이야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네 파울 아니잖아 굿띠 아니야? 이거는 심판 길을 잘 잘랐는데 심판 재량이에요 심판 재량 들었어요 아니 맞긴 한데 좀 아파가지고 길 잘 잘랐는데 아 알죠 경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빡셀 거야 이겨내야 돼 수비 잘하는데? 더 잘하는데? 저돌적인데 저돌적이야 근데 지금은 질 것 같아 나도 질 것 같아 에이
데이용. 오 이건 뭐 스킬 팩터리 더 잘한다는 거야? 오오오 데이용 데이용 오오 잘한다. 뭐더 뭘 더 가르쳐요? 아니 언니 스킬 팩토리가 이거보다 잘한다고요? 말해 뭐 말해 베이스인데 베이스 아니야? 사용 계속 베이스. 아, 아, 대요. 아 잘한다. 형이 질 것 같아. 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어 기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정말. 에이. 아니 근데 기술이 좋은데 내가 봤을 땐 좀 무의미한 드리블이 더 많아요. 저도 생각했어요. 어차피 1대1은 투 드리블 안에 모든 게 다 결정되는 상황이 많은데 원 드리블이 제일 중요한데 농구 1대1에서 그 원 드리블을 너무 의미 없이 써버리니까 드리블로 제쳐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숨이 지금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굳이 똑같은 한 골인데 스텝백 두 번 해서 3점 넣는 것보다 원드립을 쳐서 레이업 쏘는 게 더 확률이 높은데 의미 없이 막 기술을 보여주려고 막 좀 더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심플하게. 수비 문제점을 좀 캐치했어요 지금. 아 지겨운 공부. 요즘 너만 몰라.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 갈 땐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일단 저는요 1대1을 처음 했을 때 볼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살짝 이렇게 움직여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리에서 잡으면 수비해봐. 제자리에서 잡으면 일단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근데 볼 줄 때 살짝 가면 이 사람이 오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순간 결정을 해야 돼. 줘서 했는데 쳤어. 컨택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턴이 가든 아니면 여기서 밀어놓고 스텝백을 하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몸에 컨택이 있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하는 거 보면은 볼 잡았을 때 그냥 옆으로 친 다음에 막 이런 거 하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쏠 수 있는 슛 밸런스를 자기가 깨가지고 어렵게 쏘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볼 잡을 때 잡자마자 옆으로 살짝 움직여서 순간 수비자가 움직였을 때 쳤을 때 그 이후의 모션이 자연스럽게 공격 맨 처음에 체크 받을 때 움직임? 저도 그 처음에 공 받았을 때 움직이는 걸 제가 원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5대5 할 때나 그게 좀 그거 하면 좀 심판이 부를 때도 있으니까 그걸 안 했는데 그걸 써봤을 때 벌써 와 그 썼는데 벌써 열리는 게 다 보여요. 움직이는데 아 그 아 이렇게 잘해. 그래서 레이업도 다들 보면은 뭐 무슨 어떠한 슛을 쏠 때 다 피해서 쏘는데 피해서 쏘면은 파울도 안 나오고 내가 그냥 멀리서 쏘기 때문에 확률이 더 떨어지는데 나보다 더 피지컬한 사람이 수비를 하면은 오히려 몸을 더 붙여야지 파울이 나와 무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리블을 좀 의미 있게 쓰고 드리블을 쳤을 때 컨택 이후에 그 동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오. 근데 그 드리블을 수비자 어깨를 컨택하고 가야지 돌아서 가면은 의미가 없어. 컨택을 해야지 파울이 나오거나 그거를 더 투 드리블에 제칠 수 있는데 돌아서 가면 결국 링에서 이렇게 블락 타이밍이 만나게 돼. 그러니까 무조건 몸을 컨택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끌어서 잡아서 왔을 때 이렇게 가야지 이제 내가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끌어 잡았을 때 컨택이 없이 돌아서 가면은 결국 링에서 이렇게 만나. 컨택 되고 나서의 그 다음 무브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이제 계속 수많은 반복 통해서 연습해야지 나도 모르게 스텝백이 나오는 거고 나도 모르게 하다가 턴이 나오는 거고
나도 모르게 뭐 체인지 한 다음에 아까 너가 했던 스텝백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본능적으로 무브가 나와야 되는 거. 쓸데없는 드리블. 네, 쓸데없는 드리블 치지 말고 그냥 수비자의 반응 보고 바로 뭘 했을 때 그 다음 무브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공격 먼저 얘기할게요. 공격은 다른 걸 얘기할 게 없어요. 떨어지면 슛, 붙으면 돌파. 딱 그거예요. 그거. 수비자를 제끼려고 들어가는 순간 수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바로 슛으로 올라가는. 근데 습관적으로 수비가 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드리블로 더 제끼고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딱 한 번 더 이렇게 딱 말해주시니까 이제 처음 농구 할 때도 계속 들었는데 또 들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과감하게 안 쏘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 과감하게 안 쏘실까요? 연습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1대1은 다른 게 없어요. 쳐주면 슛, 붙으면 돌파, 제끼면 돼요. 네. 충분히 제낄 수 있어요. 네. 아까 드리블 치는 거 보니까 역시 뭐 김현중 코치랑 김승장 코치가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서 드리블은 저보다 더 잘 치는 코치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배우고 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줄게요. 치고 들어오면 내가 몸이 나가면 파울이잖아요. 네. 그죠? 수비는 내가 이 사람을 힘을 이겨내서 미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티는 거. 버티려면 내가 이 공격자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비는. 굉장히 수비 연습이 지겹고 힘들고 사이드스텝 계속 밟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한 스텝 밟으려고 연습을 하는 거니까 수비는 그런 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이 공격자도 어쨌든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드리블을 한 번, 두 번 하고 일로 제낀다 하면 이 한 번 할 때 손을 집어넣고 두 번째 드리블을 못 치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리듬만 깨트리면 1대1 할 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현중이도 결국 모비스에서 배운 거 가지고 수비를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즘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 긴장이 되잖아요. 선수들도 긴장이 많이 되죠. 네, 연습했던 거를 진짜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선수를 만나서 1대1을 하는데 그럼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막아보고 또 공격은 이렇게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경기 때 그게 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긴장이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쌓이면 긴장보다는 나중에는 그 게임하듯이 이거를 풀어가는 재미가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아. 네. 일단 그러면 일단 가위바위보 하자. 응. 안 내어진다 가위바위보. 아, 와, 전현민 가위바위보. 아. 축하해.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지훈이 형께 제일 좋은 군대도 맞습니다. 오, 12번.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신발. 오. 또 양동 코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 네. 오. 자, 언박싱 해보고. 오. 우빈이 이거 신으면 덩크 하겠네. 그러니까요. 그지. 못할 수가 없죠 덩크를. 와, 바닥 쩍쩍 소리 나는 거 봐. 와. 야, 이거 무빈이 거 입었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요즘 핫스타잖아, 핫스타. 맞죠. 어? 제가 느낀 거는 수비가 공간이 좀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볼을 들고 있을 때는 붙어도 되는데 이제 상대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나도 항상 중심을 뒤에 두고 돌파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막아야 돼. 왼손으로 상대방을 계속 힘들게 해주고 이쪽으로는 절대 안 뚫리겠다. 이쪽으로 주되 최대한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파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쳐도 공간은 이렇게 공간 이렇게 공간을 계속 줘야 돼. 공간을 쳐서 반대 틀어도 이때 이렇게 가주고 잡았을 때 뒤로 피벗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다리 사이를 좀 펴주고 잽 스텝이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너무 이렇게 동작이 크면은 너희가 속기가 너무 편하니까 이쪽 오른손 하면 그냥 이렇게만 살짝만 안 속으려고 동작을 좀 최대한 짧게 이쪽으로 갈 때는 못 가게 그냥 이러면 되게 돌아가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하기가 편하거든. 근데 만약에 뚫렸을 때 이렇게 해도 뚫렸을 때는 틀어서 빨리 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면으로 항상 버틸려면 내가 이 공격자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비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공간. 왼손, 왼손. 얘는 너무 가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너무 이렇게 막.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어줘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열어주면은 그냥 다 뚫리는 거야. 다 뚫려. 오른발로 살짝 해주고 펴봐.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이렇게 열어주면 너무 들어가고. 그렇지. 오, 좋다, 좋다. 정면. 그렇지. 정면. 밟 해주고. 그렇지. 좋은데? 잘했어. 좀 괜찮은데? 잘하셨네. 괜찮았어요. 공간 딱. 스탠스가 되게 좋은데요? 다. 정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다들 잘했어. 이거. 아, 이건 또 내가. 아, 그 형이 가르친 거예요? 확실하게 가르치는데요? 좋은데요? 잘하는데요? 잘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정말 모비스의 수비에 타가 된 건가? 감독님들이 말씀하시는 수비는 적극성이다. 근데 모비스 오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모비스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냥 시행하던데요? 아니 그 이미 그런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네가 와서 딱 하니까 바로 딱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에이. 저러면 이제 파울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수비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몸을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받아준다고.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탁탁 버텨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앱. 진짜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이렇게. 손. 공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줘. 그렇지, 왼손으로. 봐봐, 몸이 앞으로 가니까, 몸이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뚫리는 거야. 네. 뒤로 이렇게 가죠. 뒤로 이렇게 쳐주죠. 이거는 공격자가 빨랐어. 오, 어때? 왼손. 손. 아씨. 근데 꽃게 아니잖아. 수비 이렇게 펴줘야지. 그렇지. 나이스. 굿딜. 탁 버텨준 거. 갓바로. 뿌듯하네, 아마. 와. 엥. 저기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라니까? 간결하게 딱 하나, 간결하게. 민기는 보면은 수비자를 이미 살짝 움직였는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 이렇게 막. 이게 내가 보기엔 이게 습관이야. 수비자 움직였으면 페이크 한번 놓고 바로 뭔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수비자를 움직였는데 또 수비자를 또 가만히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스텝으로. 그렇다고 해서 스텝이 공격적인 것도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어렵겠지만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연습을 계속 한 거야. 그래, 그거야. 이거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 생각 없이. 너희 기죽지 말고 잘하는 선수니까 잘할 것 같아.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다 뽐냈으면 좋겠어. 시간 날 때 이렇게 계속 셋이서 모여가지고 1대1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무브가 나오고 동작이 나오고 그걸 이제 시합 때 쓰는 거니까 뭐 인수 내기 해서 하면은 진짜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1대1이 제일 많이 느는 그 운동 중에 하나야. 말을 들었는데 아직도 머리 안에 들어가는데 몸이 말 잘 안 따라서 그거를 내일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막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좋았고 생각 못했던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니 스킬 팩토리가 뭐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건가? 일반인인데 얼마나 좋은 거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최고인데? 아니야. 감이 안 오고 저희 애들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세세하게 알려주시니까 바로 변화가 보이니까 저희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 1년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한 번을 안 오다가 이렇게 너무 와줘서 제일 중요한 거 왔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 너무너무 고맙고 내일도 아침에 운동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진짜 우석이랑 형이랑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지금 코칭 해준 거 보니까 진짜 역시 KBL에서 제일 잘하는 두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우승하면 너네 덕이고 그리고 너네가 나중에 회식 한번 네? 내가 산다고 내가 산다고 내가 산다고 진짜 고마워 네 어때요? 농구 재밌어요? 네 그래 오디션 보고 이거 이렇게 한 거죠? 네 운이 좋게 운이 좋은 것도 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와 자신감이 있네 자신감이 있네 김현중 코치 같은 경우는 또 모비스에서 선수도 생활했었고 저랑 또 군대 생활도 같이 했었고 둘이 1대1도 많이 했었고 전적은 뭐 비등비등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빈 공간에다 이게 크림치즈고 이게 선데이 죄송합니다 운명 드릴게요 아 이 시간에 햄버거를 먹을 줄 해야 돼 상상도 못했네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아 너무 근데 아저씨처럼 보일까봐 자꾸 막 조언 나도 조언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조언해줄 그게 아닌데 보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큰 선수 수비할 때 어떻게 막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작은 사람이 큰 선수를 1대1로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죠 아무래도 그랬을 때 작은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유리한 점은 결국은 드리블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멀리서 슛을 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드리블을 놓는 순간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 너 위에 너 다 가져 밑에 내려오는 공은 다 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블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이 공간에 있는 공은 누구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손을 넣어 이렇게 공이 올라가는 걸 치는 게 아니라 공이 내려오는 걸 손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약간 그런 걸 좀 노려보면 어떨까 이것도 어렵죠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그거 한번 노리는 거야 그랬을 때 성공하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도 현중이가 김현중 코치가 수비도 알려주죠? 안 알려주나요? 아니 김현중 쌤한테 지가 놀러 다니면 어떡해 학생들 뽑아놓고 한마디 해주세요 야 똑바로 해 아 어딘가요 저건가요? 야 똑바로 해 김현중 문태종 선수랑 아시안게임 같이 지셨죠? 문태종 선수? 네 얼마나 잘해요? 문태종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NBA 선수 파업이 있어가지고 그냥 유럽으로 가서 선수 생활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있을 때도 와서도 하는 거 보면은 기운 자체가 선수들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슛을 100개를 쏴도 100개가 안 들어가도 와 이 형한테는 슛을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힘이 있는 선수? 아 근데 문태중 선수를 어떻게 알아요? 바로 앞에 KDC 경기장이어가지고 아 안양 살아요? 네 오. 옛날에 문태중 선수와 오리온스에서 네 저도 그때 봤었어요 일산 살아요? 네 고향으로 바로 앞이에요 엄청 멀리서 왔네 다들 집은 어디예요? 저 남양주 남양주 네. 우리 엄마 집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또 잘 만들어서 주변 평가 신경 쓰지 마시고 보니까 난 너무 잘할 것 같아 너무 기대되고 꼭 지켜볼게요 응원도 많이 하고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선수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와닿아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농구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힐링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농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겠죠. 많겠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고등볼러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여러 센터에 있는 코치님들도 농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처럼 또 농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농구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픈!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정신 차려. 네. 그래서 이건 뭐야? 어떻게 이겨? 네. 진짜 이기고 싶은데? 이현민 감독님이시다. 작가도 무시하면 안 돼. 작은 거인이야.